여기에요. 간통죄는 현장 잡으면 바로 이혼이에요. 알고 계시죠? 혈흉범으로 저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. 아,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고 있었다.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고 아내 최 씨는 절망했다. 최 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윤 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. 대체 왜 그랬어요? 예?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. 사실 제일 불쌍한 건 당신이지.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당신이라고요. 안 그래요? 불륜 상대인 윤 씨에게 피해자라는 경찰. 사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? 남편과 이혼한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윤 씨. 여보세요, 현선이? 뭐라고요?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데요? 어느 병원이에요? 자신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최 씨였다. 항상 제 자식처럼 딸을 챙겨주는 최 씨는 그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. 며칠 후 그 여자 만나려 그러지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내가 또 속을 것 같아? 당신 진짜 사람도 아니야. 어떻게 몇 번씩이나 나한테 이래?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. 경미야, 너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진아야, 나 어떡해. 무슨 일인데? 나 못 살겠어. 괜찮아, 괜찮아. 울지 마. 울지 마. 여보,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. 다시는 안 그럴게.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? 진짜야.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. 직장 동료와의 미래가 탄로나 징계까지 받은 남편.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. 그리고 불행히도 그녀의 의심은 적중하고 말았는데. 남편의 잦은 외도로 고통받아온 친구 최 씨. 절친한 윤 씨만이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. 분명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. 네 남편 해도 해도 너무해.
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되려 나한테 의문증 아니냐고 막 그런다니까.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. 나 물증만 잡으면 이번에 진짜 그냥 안 넘어갈 거야. 그 물증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잡히겠어? 나 좀 어떻게 해줘, 진아야. 내가 너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? 너 정말 나 도와줄 마음 있어? 뭔데? 우리 사이에 못 해줄 게 뭐가 있어? 말해봐. 내가 들어줄게. 최 씨의 부탁은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다. 그럼 내가 남편 간통하는 현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네가 우리 남편 유혹해줘.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은 간통죄 폐지 이전인 2003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인데요. 윤 씨에게 있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최 씨는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. 윤 씨는 둘의 우정을 위해 친구의 복수극에 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? 그녀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. 윤 씨는 고민에 빠졌다. 뭐든 해주겠다 했지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. 가장 절박한 순간에 큰 도움을 줬던 친구 최 씨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던 윤 씨. 결국 여보세요? 진아니? 생각해봤어? 네 부탁 들어줄게. 그렇게 윤 씨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연극을 시작했다. 짠. 그날부터 두 여자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됐다. 야, 이거 맛있다. 그런데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. 아 무슨? 근데 집 너무 좋다. 좋긴 뭘. 아유, 안주가 별로 없네. 내가 나가서 안주 좀 더 사올게. 그럴래? 아내 최 씨는 남편과 윤 씨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윤 씨가 남편을 유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행해갔다. 우리 남편 망사 스타킹 좋아해. 아, 다리가 왜 이렇게 저리지? 아. 이 음악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아닌가요? 어떻게 아세요? 오페라 좋아하세요? 그럼요. 정말 좋아하죠. 민혁 씨도 좋아하세요? 네. 와, 오페라 좋아하는 남자 처음 만나봐요. 정말요? 제 이상형이거든요. 그날 밤
뭐해? 수경. 누구야? 회사. 내일 회의 때문에. 자자. 남편은 어느새 친구 윤 씨에게 푹 빠져 있었다. 아내 최 씨는 친구 윤 씨를 이용해 남편을 간통죄로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. 현서야. 아줌마. 우리 현서 학교 잘 다녀왔어? 네. 아줌마가 현서 주려고 선물 사왔다. 자. 우와, 이게 뭐예요? 감사합니다. 현서야. 네? 현서 엄마가 잠깐 어디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거든? 네. 아줌마가 현서 잘 돌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. 그렇다면 남편과의 간통을 친구에게 사주한 아내 최 씨에겐 과연 무슨 비밀이 존재하는 걸까? 이번 달 월급이 또 늦는다네. 현서 학원비도 밀렸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. 경미야, 너 무슨 일 있어? 얼굴이 왜 그래? 아, 아니야. 아, 현서 학원비가 밀렸다고? 걱정이 많겠다. 그 돈 내가 빌려줄까? 네가? 그래, 우리 친구잖아. 친구 사이에 뭐 그 정도도 못하겠어? 얼마 필요해? 고맙다. 경미야 진짜 고맙다. 경미야 진짜 고마워. 최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갔다. 그녀의 계획에는 친구 윤 씨가 필요했다. 또 그 여자 만나려고 그러지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. 경미야, 너 무슨 일이야? 나 못 살겠어. 괜찮아. 괜찮아. 친구 윤 씨에게 남편과의 불륜을 제안한 최 씨는 초조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. 여보세요? 진아니? 생각해봤어? 어때? 네 부탁 들어줄게. 고맙다 진아야. 아, 진짜 고마워. 나 너밖에 없어. 아, 진짜 고맙다.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. 최 씨의 진짜 목적은 거액의 위자료였다. 잡음 없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남편의 간통을 조작했던 것. 아, 부동산이죠?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. 아, 그래요?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 6억이야.
현장만 잡으면 그거 받는 거 문제도 아니야. 그럼 난 그걸로 식당 차려서 새 인생 살 거고 넌 거기서 매니저 하면서 평생 직장 얻는 거야. 어때? 괜찮은 조건 아니야?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윤 씨. 그녀는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다. 이게 뭐야? 엄마, 나 학원 밀렸대.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완전 창피했어. 그냥 내주면 안 돼, 빨리? 매니저로는 안 돼. 매출의 30%. 약속해줘. 그래, 그렇게 하자. 대신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. 알았어. 걱정하지 마. 두 여자의 위험한 사기극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.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우정에 감춰졌던 그녀들의 서로 다른 속내. 거액의 위자료를 위해 친구를 이용했던 아내 최 씨. 네가 우리 남편 유혹해. 생활고에 못 이겨 친구의 남편을 유혹한 윤 씨. 대체 왜 그랬어요?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여자의 위험한 사기극이었다. 우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목표를 보며 서로 다른 욕망을 채우려 했던 두 여자의 이야기였네요. 두 여자의 연극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남편은 윤 씨와 잠자리를 하는 순간까지도 아내의 짓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사건이 밝혀진 것도 불륜 여성인 친구 윤 씨를 감싸고 도는 아내 최 씨를 경찰이 의심했기 때문인데요. 결국 이 사건으로 아내 최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. 불륜 상대인 윤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참 씁쓸합니다. 과연 최 씨와 윤 씨는 서로를 친구로 생각하긴 했던 걸까요? 특히 여자들에게 친구는 남편과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텐데요. 자신의 목적에 우정을 이용한 두 사람. 이제 이 둘은 친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최고의 친구는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꺼내주는 친구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반대로 최악의 친구 사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. 당신의 친구는 지금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?